소셜 다이닝,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며 뭉치고 있는 겁니다. 소셜다이닝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전국 20개 도시에서 400개 모임, 그리고 1000명 정도 만나고 있어요. 집밥은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밥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희망자들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밥 먹는 것뿐 아니라 취미 생활도 같이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설탕이 뭐 하는 거냐면요, 계란흰자 거품이 난 다음에 이 설탕이 그걸 탄탄하게 잡아줘요. 꺼지지 않게. 좀 더 끈끈하게 찰찰찰 떨어지죠? 저 그냥 파스타 만드는 게 그나마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우리 동네 손님들, 동네 친구들도 중학교 1학년 이래 뭐지? 대부분 제 성격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낯을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일단 따뜻하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1인 가구의 증가가 소셜다이닝의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지만 대표의 생각은 다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인 것 같은데 아마 가장 달라진 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SNS가 이제 증가하면서 다들 주인공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참여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